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서 충이 닿다 보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간다든지 가게 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. 토끼띠분들. 안녕하세요. 마녀새 조두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제 개미년 주인공이셨죠? 네네네. 무슨 띠죠? 토끼띠요. 그렇죠. 토끼띠분들 이제 또 갑진년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토끼띠분들 갑진년 또 신년 운세가 어떻게 펼쳐지실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토끼띠들 분들의 성향은 부지런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이 분들도 고지식한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. 토끼 분들이.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서 농하고 파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충이 많을 거고 충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부딪힘이 많고 또 금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올해 용해에 지금보다는 후반에 가서 토끼분들이 대바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. 개미년과 그럼 비교를 했을 때 네네. 선생님이 이제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 금전에 솔직히 모든 게 다들 맞춰져 있으시잖아요. 네네네. 돈이 있어야지 뭐라고 뭐 돈이 있어야지 뭐라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개미년과 비교했을 때 금전의 운은 확연히 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. 네네네네. 네, 토끼띠분들은 올해 용해에 변동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막해도 이제 뭐 직장 변동이나 살고 계시는 집에 그 이사수가 많다고 봅니다. 변동, 이동수 이런 얘기도 해주시잖아요. 네네네. 그런 뭐 변화되는 이동수가 들어온다면은 내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? 아니면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?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해운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용해다 보니까 파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주인의 입장 때문에 나가야 되는 그런 성향도 생기고 또 내가 주인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갈 수가 있고 내가 회사가 어디 먼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돼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해는 토끼 분들이 이사나 변동이 많다고 봅니다. 이사나 변동에 대해서 이동수가 좋은 운으로 조금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지도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. 그 변동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. 왜냐면 그 이분들은 그동안에 뭐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서 충이 닿다 보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간다든지 가게 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. 토끼띠분들, 갑진년에 이 전체적으로 토끼띠분들 통틀어서 나이를 다 제외하고요. 토끼띠분들이 갑진년에 요거는 좀 주의하고 넘어가자 하는 걸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토끼분들이 올해 용해에 조심할 것은 먼 여행, 길게 어디 뭐 6시간 뭐 운전을 한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뭐 이런 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간까지 갑자기 얘기를 하셨어요. 6시간. 왜냐하면 이제 먼 여행을 해서 혹시라도 뭐 사고스레든지 몸에 어떠한 뭐 코로나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 몸에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먼 여행이나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토끼띠 분들 개묘년에 힘들게들 넘어오시고 또잘 나가셨던 분들은 또잘 나가셨고 그래서 잘 나가신 분들은 수고하셨고 또못 나가신 분들은 못 나가신 분들은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올해 갑진년에 힘을 내셔서 좋은 성과를 이뤄서 올한 해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년사의 조대비였습니다.